근데 제가 이거 일단 써보고 만약에 별로다, 뭐 잘 안 깎인다 이러면은 영상 제가 못 올려요. 예, 일단은 여기 제가 한번 깎아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 진짜 가볍네 이거. 우와, 잘 나가노. 제가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요, 일단 무게가, 제가 이 충전 예초기를 작년에 진짜 많이 여러가지 제품들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무게가 일단 진짜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제가 억샘플들만 있는 곳을 찾아서 왔는데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봐도 굉장히 쉽게 되고요. 야,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접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동할 때 이 부피 차지를 하지 않아서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날 같은 경우도 일반 2도 날도 장착이 가능하고 뭐 원형톱 날, 뭐 도도왕, 붕붕일 뭐 등등 일반 날들이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파워웍스 정품 날, 2도 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자동 나일론 커터 날, 이제 안전 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 이 브랜드는 충전 예초기밖에 안 나오나요? 이야,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나오는 충전 예초기 브랜드들이 뭐 충전 송풍기, 뭐 충전 고지톱, 충전 트리머 등등 다른 제품들과 호환이 되는 이 호환성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던데, 그러면 제가 이 파워웍스의 예초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지만 파워웍스가 과연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한번 가서 제가 보여봐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충전 예초기만 있냐고 물어보셔서 파워웍스를 한번 다 보여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파워웍스 제품이 이제 충전 예초기뿐만이 아니라 이 정원관리 쪽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서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보시면 일단은, 야, 이게 시선을 진짜 사로잡는데, 이게 이동식 가든카트예요. 충전 가든카트인데 여기에다가 뭐 흙이든 이물질을 담아서 저절로 이렇게 딱 덤프를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보시면 충전 잔디 깎기, 자주식, 비자식, 비자주식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충전 체인톱, 그리고 충전 고지톱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 트리머, 와, 충전 블로워. 와, 굉장히 센데, 이게 40V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센 것 같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얘는 충전 불러오는데도 타입이 요 타입도 있고, 그리고 낙엽도 같이 빨아당길 수 있는 흡입 기능이 있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예, 열어주시면은, 예, 이렇게 악세사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악세사리를 껴가지고, 네, 같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부는 용도로 쓰시고, 네, 이걸 빼가지고 이걸 끼고 밑에 걸 껴가지고 흡입용으로 쓰면은, 네, 낙엽이 이제 이쪽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네, 빨려 들어가서 이 안에 보면은,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로 보여드리면은 이 안에 여기에 낙엽이 갈려요. 네, 갈려가지고 낙엽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낙엽이 모여요. 네, 모인 다음에 나중에 많이 쌓이면은 자크를 열어서 버려주시기만. 야, 진짜 이 파워웍스 제품이 진짜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여기 예초기도 지금 제가 사용했는 예초기가 걸려 있고요. 이렇게 지금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은 제가 예초기는 사용을 해봤는데요, 나머지 제품들을 사용을 못 해봤어요. 근데 요즘 충전 체인톱도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바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와, 제 얼굴만한 건데요. 와, 자, 이제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와, 이게, 와, 보시면 지금 20cm거든요, 지름이. 근데 잘리는데 지금 속도를 보셔서도 느꼈겠지만, 와, 굉장히 잘 잘립니다. 한번 더 잘라볼게요. 자,
대박 대박. 무게도 근데 진짜 굉장히 가벼워요. 이야, 이게 지금 자를 수 있는 컷수가 몇 컷이나 돼요? 이거는 이제 6A 배터리를 한번 충전을 하면은 예. 이거를 이제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나무를 기준으로. 그렇죠. 대부분 다 예, 10cm 기준으로 하죠. 예? 200회. 예. 오. 근데 지금 제가 20cm 되는 걸 잘라봐도 예. 크게 무리 없이 잘 잘리거든요. 예. 진짜 이 충전 시장의 발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놀랍고, 일단은 가격대가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배터리를 하나를 끼면은 39만원. 예. 배터리 하나 포함해서요? 네, 39만원. 야, 그러니까 가격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충전 치고는 가격이 진짜 메리트가 있거든요. AS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AS 센터는 네. 여기처럼 여기 지금 화면에 띄우죠. 예. 여기. 예. 여기처럼 저희가 AS 전문 AS 센터를 꾸며놓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진짜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던데 파워웍스가 이번에 지금 라인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파워웍스 라인업에 대해서 또 한번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취지로 라인업을 시키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파워웍스를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된 이유는 기존에 이제 그린웍스는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그 일반인들도 많이 쓰기에 사용을 했는데 유명하니까요. 네, 많이 사용을 하면서 파워웍스라는 제품이 새로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강렬하게 그 색깔을 보면은 빨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전문가용 제품들이 또 추가가 된 겁니다. 기존의 그린웍스 제품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은 커머셜 전장이라고 방수가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웍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제품이죠. 예. 그러면 방수가 됩니다. 방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업하다가 비가 그렇죠. 오면 또 난리인데. 예. 그리고 이제 기존 날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 버튼입니다. 네. 안전 버튼 누르고 당기면은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도 뭐 괜찮죠. 풀도 이제 옆으로 난 거를 내가 몸을 틀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되면 내가 몸을 이렇게 틀어서 이게 지금 그렇죠. 90도로 돌아가네요. 네. 90도로 돌아가네요. 일단은 이 날 재질이 굉장히 기존 거보다 튼튼하게 나왔기 때문에 붉은 나뭇가지도 저희가 다 작업하시기가 편리하게 전문가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더 전문가분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4A 배터리를 쓰다가 그렇죠. 제가 지금 세트로 받는 것도 4A였는데 6A가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기존의 셀보다 훨씬 더 좋은 셀을 써가지고 여기 이제 무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A가 늘어나고 시간은 50%가 늘어났는데 이게 배터리가 6A라고 해가지고 다 모든 제품이 똑같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모터가 효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적은 전력으로도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하를 덜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로 쓰게 되면은 6A 배터리 하나로 2시간을 사용합니다. 2시간.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도 이렇게 6.0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쓰고 싶은 이 욕구가 있잖아요, 충전을.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핸드카트, 이제 이동식 운반카트 자동으로 되는 것들을 많이 찾는 추세더라고요. 이 제품은 전원주택이라던가 그렇죠. 개인 자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일단 뭐 다른 제품들을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예초기라던가 톱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인데 카트를 또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파워웍스에서 또 이제 이 카트를 또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100kg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예, 딱 100kg입니다. 예. 오. 예. 중심을 잘 잡으세요. 딱 100kg고요. 합니다. 오. 자동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요. 오. 우와. 그리고 뒤로도 가요. 뒤로도. 후진도 돼요. 우와. 제가 지금 두 손가락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우와.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게 덮어져 있던데 덤프. 일단 덤프를 하시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나오세요. 여기서 날이 여기까지밖에 안. 덤프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브레이크 기능이에요. 브레이크를 딱 누르면은 이게 안 움직이죠. 그리고 닫을 때도 눌러서 이렇게 내릴 수 있게
야, 이거는 네. 진짜로 찾으신 분이 많은데 네. 진짜 괜찮을 것 같다. 네. 제가 이제 올라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렸으니까 이게 무게가 100kg는 확실한 것 같고 네. 이건 또 금액이 어느 정도 할까요? 제품만 하시면 70만원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한 개 포함하면 84만원 배터리를 두 개 하시면 이제 10만원이 추가돼서 94만원에 네,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야, 괜찮다 이거. 그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제 짧았지만 파워웍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봐드렸어요. 그래서 예초기 시즌이 또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 예초기라든가 잔디깎기, 블로워, 뭐 트리머, 충전 체인톡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파워웍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하단에다가 유튜브 주소 그리고 파워웍스 그 본사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 네. 주소하고 다 남겨놓을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파워웍스 화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파워웍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